으깨져요. 보이세요? 뼈가 이렇게 눌린 거? 오씨. 오늘도 역시 너무 또 시식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복 김성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케어푸드라는 걸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너무 질기고 딱딱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씹거나 삼키기 힘든 음식들을 갖다가 모양하고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이 갈비찜이 연두부하고 두부 사이 정도의 그 부드러운 정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워서 먹는 건데 이거 미리 데워온 거고요. 갈비찜이에요. 그냥 갈비찜인데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죠. 숟가락하고 포크로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게 분명히 소고기인데 이렇게 누르면 쑥 올라올 정도로 거의 무스처럼 아니면 두부처럼 이렇게 으깨져요. 여기서 그 질긴 부분에서는 싹 이게 분리가 돼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혀에서 그냥 살살 녹는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거의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만 잘 못하는데 이게 있으면 쉽게 단백질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맛은 굉장히 비슷한데 일반 갈비찜보다 그 고깃결이 훨씬 부드러운 거죠. 이 뼈까지 먹는 생선조림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생선살은 일반적인 생선조림하고 똑같은데 뼈는 엄청 부드러워요. 예, 생선살을 먹을 때 보통은 발라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씹어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뭐 그냥 일반적인 가재미 생선조림이에요. 이것도 한번 이걸 눌러볼까요? 이런 뼈가 원래는 먹을 수가 없는 뼈라고요. 그냥 부드럽게 씹혀요. 살짝 단단한 정도? 특히 생선뼈 중에서도 가재미는 그 아주 억세기로 유명해서 먹다가 막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말 가재미 뼈인가 싶을 정도로 꽁치 똥조림 있는 뼈랑 비슷한데 그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생선 주려면 조심스러운 게 그 가시 발라내는 게 되게 번거롭고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걱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일 수도 있고 애가 찔릴까 봐 입안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증기를 쪄낸대요. 증기를 쪄내니까 뭐 그렇게 영양소가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는 이 호두조림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씹기 편한 호두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밤을 설탕물에 조린 맛밤 정도의 그런 식감이에요. 좀 부드럽고 고소하다. 오늘도 역시 너무 또 시식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 노인분들은 너무 영양 불균형이 문제래요. 밥하고 채소 위주로만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탄수화물 섭취는 너무 많고 그에 비해서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다는 거죠. 연화식이나 그 케어푸드 같은 경우에도 한 그릇을 먹어도 탄수화물 60%, 단백질 30%, 지방 10%로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3대 영양소의 균형을 고루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앞으로 또 그 케어푸드의 목표라고 합니다. 단점이라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갈비찜이나 생선조림보다 비싸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연화식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음식 드시기가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